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기업에 대한 네.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저희 이번 주그 리서치 슈퍼위크에서도 글로벌 투자 관련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컨셉을 내년도 전망에 맞아요. 예. 잡았었는데 종목군은 한 가지만 일단 엠바페기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또그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성진 연구 모셨는데요. 첫 출연이라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같지 않아요. 여유 있어 보이시네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연간 전망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원주 연구원님이 저희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작성한 연간 전망 자료를 통해서 2021년에는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경기 회복 관련 업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게임 업종 관련 내용과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게임 업종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만 열심히 들었었는데 네네. 미국에도 이렇게 그 게임을 그 잘하는 업체가 있다는 건 사실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우리나라 NC소프트라든지 아, 그렇죠. 네. 네. 뭐 이쪽만 저기 그 여기 들었었는데 그 미국의 게임 쪽에 지금 이제 그 저 현황부터 좀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장이 콘솔 게임으로부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기기에서부터 발전을 먼저 시작을 네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PC로 넘어가면서 또 한번 발전을 했는데 한국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하고 이제 온라인 RPG 게임을 위주로 성장을 한 반면 미국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콘솔과 PC 게임 대형 히트작 IP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 업종의 내년도 네. 전망은 어때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코비드19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기보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업종인데 저는 총 세 가지 요인을 근거로 네. 2021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다시 보도록 하죠. 예. 네. 먼저 다음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네.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인데요. 네. 2019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1,4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한 5% 성장에 그쳤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비드19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전년 대비 약 12%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21년에도 총 세 가지 요인. 첫 번째는 게임 산업의 구조적 성장, 두 번째는 신규 게임 콘솔의 출시 효과, 세 번째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로부터 수혜. 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2021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정체되는 것 같았던 이제 시장 전체의 성장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는 요 세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씩 자세히 좀 볼게요.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 구조적 성장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게임 이용자 수가 증가를 했고 네. 이용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 1인당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결제액도 같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조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좌측의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글로벌 게임 이용자 수 차트인데요. 2020년의 경우 코비드19로부터 수혜를 받으면서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20%라는 숫자는 과거 평균 6% 성장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숫자인데요.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신규 게임 이용자가 한 번 게임을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될 확률, 게임 재사용률,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는데 2020년에 재사용률이 약 30% 수준이 됩니다. 그럼 과거 평균 6% 성장했던 이용자 수 증가가 20%로 증가를 했는데 재사용률이 30% 정도로 높은 수치로 유지를 하면서 2021년에 사실상 새로운 신규 게임 이용자 유입이 없어도 전년 평균 5년 정도의 성장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도 기존 사람들이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네. 하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예. 그거는 기본으로 이제 기본 성장으로 깔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 네. 이런 거고요. 이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1인당 평균 결제액입니다. 이제 2021년에 자연스럽게 게임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1인당 게임 내 평균 결제액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게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평균 결제액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게임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기 그 1인당 평균 결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 네, 글로벌 평균이고요. 네네. 근데 이거 저 북미 쪽이 결제 금액이 크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예. 이게 아무래도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게임을 한번 판매하면 이제 일회성 매출로 그렇죠. 끝이 났었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확장팩이라든지 뭐 추가 컨텐츠를 게임에서 결제를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콘솔 게임 내에서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실 게임 시장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그 기반이 됐던 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깥 외출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용하지 네네. 않았던 사람들이 이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제 백신도 맞고 있고 경제활동도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원래 게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게 됐던 게임을 그 네. 이후에도 계속 하게 될 것인가. 아니 또 어찌 보면 한번 맞들이면 한번 빠지면 나오기 네. 힘든가요? 잠을 줄이겠죠. 아 그리고 사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인프라라든지 휴대폰 하드웨어 기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 인터넷이 아직 느린 곳이 많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남미, 후진국 위주로 이제 과거 10년, 20년 전에 뭐 구매한 콘솔도 사실 전원만 꽂으면 다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이 이제 코비드19로부터 사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게임을 사고 콘솔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일단 활성화가 한번 됐으니. 그럼 이제 이것 여기도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 게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신규 게임들의 발매적인 그저 상황이라든지 그런 건 어때요? 아 사실 2020년에 이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뭐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신규 게임 출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연기된 부분도 있고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많은데. 이제 코비드19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11월 말, 12월에 이제 앞다퉈서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이런 신제품 출시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플레이하는 저기 플레이어들은 누구예요? 그 신제품 시장 할 때? 아 보통 콘솔 게임 같은 경우로 북한에서 말하면 네. 충성 고객층이 미국 기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1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 되게 넓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한번 콘솔을 플레이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계속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야, 이건 난 용어가 확 와닿잖아요. 콘솔 게임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이제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건데 네네.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엑스박스하고 닌텐도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2021년이 괜찮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신규 게임 콘솔 출시 네, 이것도 맞습니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바로 이어서 콘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지난달 11월 말에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대표 게임 콘솔인 이제 엑스박스 X 시리즈와 네네. 플레이스테이션 5라는 신규 콘솔을 7년 만에 새로운 버전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개량형 버전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버전을 중간중간에 내놓긴 했었는데 완전 새로운 차세대 콘솔을 출시한 건 7년 만인데요. 사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시면 네.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하고 엑스박스 콘솔의 하드웨어 이제 스펙을 비교를 해놓은 표입니다. 하드웨어? 네. 네. 사실 표를 보시면 하드웨어 부분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두 콘솔 모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엑스박스가 하드웨어적인 성능 면에서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게임 구동 호환성을 감안하면 두 콘솔 모두 사양이 뭐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실제 사용자들도 그렇게 리뷰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두 콘솔 모두 이전 8세대 콘솔, 7년 전에 출시한 콘솔 대비해서 CPU와 GPU, 이 하드웨어 성능이 매우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사양 게임 구동, 뭐 4K 화질로 디스플레이에 출력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규 수요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네.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을 주고 이제 중고 마켓에서 사야 되는 환경. 이게 얼마예요? 비싸지 않아요? 이게 한 이제 500불인데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 만만치 않네. 아, 15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게 사실 거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네네. 되거든요.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그냥 게임 구동에 적합화된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빨라야 2021년 상반기에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이 코비드19로 인해서 개발 일정 지연 혹은 생산 차질 영향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생각한 것보다 신규 수요가 상당히 많다. 예상보다 너무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임은 다 동일한 건가요? 호환이 다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콘솔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대부분의 게임이 호환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이 발매가 되고 엑스박스용 네. 게임이 발매가 되는데 네네. 이제 게임은 똑같은 게임인 거죠. 그 버전이 뭐 플레이스테이션용, 엑스박스용 이렇게 그렇게 나눠져. 나눠서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게임 개발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랑 손잡고 네. 독점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뭔가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되지. 장벽이 이전보다는 많이 좀 허물어진 느낌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총 게임, 슈팅 게임을 좀 독점으로 많이 출시를 했고 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소니다 보니까 뭐 이제 마블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 네. 뭐 영화 게임 이런 거 독점적으로 많이 출시를 했고요. 그 이제 콘솔이 새롭게 출시가 됐고 교체 네. 수요도 상당하고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고 네. 뭐 그 이야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게 게임 시장을 내년에 봐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쓰던 사람들이 거의 그쵸. 바꾸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쓰던 사람이 바꾸는 것도 많고 교체 수요도 많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네. 말씀은 올해 11월에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게임 콘솔이 출시되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올해 사실 많이 없었다. 네. 거의 없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왼쪽 차트가 7년 전에 출시한 8세대 콘솔 출하량 차트고요. 네. 오른쪽 차트가 9세대 콘솔 출하량 전망 차트입니다. 과거 2013년도에 8세대 콘솔이 출하가 됐는데 2013년 출하량이 한 500만 대 수준에 네. 그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도 공급 부족 현상이 출시 다음 해인 2014년에 해소가 되면서 출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9세대 콘솔인데 과거 사례와 유사합니다. 네.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본격적인 이제 출하량 증가는 2021년 시작될 전망인데 게임 개발 업체들이 이걸 예상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9세대 콘솔용 게임을 많이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출시를 많이 안 했고 독점 출시작 이외에는 뭐 신규 게임이 거의 안 나왔다라고 네. 봐도 될 정도로 유명한 게임 말고는 안 나온 상황인데 이제 2021년에 신규 게임 콘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게임 개발 업체도 빠르게 이제 신규작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규작 출시와 맞물려 있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봐야. 네, 네, 맞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많이 팔려요, 원래? 원래 많이 더 팔립니다. 왜죠? 이게 엑스박스가 후발주자고요. 네, 플레이스테이션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 닌텐도 오르면 껌뻑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콘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스탠드 얼론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또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저기 그 게임하는 그런 그 이제 그거를 클라우드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클라우드 게임이 좀 익숙치 않으신 네.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게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용자의 하드웨어, PC나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구동하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서 게임을 구동을 하고 이제 나온 결과값을 이제 사용자가 쓰는 하드웨어에 스트리밍 받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뭐 넷플릭스와 유사하다라고 봐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넷플릭스처럼 게임 결과를 송출을 받는데 기기를 이용해서 뭐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이제 신호만 입출력을 주고 받는 거죠. 어려워요. 그게 지금 네. 지금 하고 있는 뭐 MMORPG 그런 네네네. 게임 이랑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데. 구동되는 건 같은데 네. 이제 어디에 저장돼 있느냐 그 문제인 건가요? 네, 구동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네. 기계로 하느냐 아니면은 게임 구동 뭐 연산 이런 거를 이제 서버에서 하고 그 결과값만 이 기기로 받느냐 차이인데요. 네. 좀 헷갈리시네요. 결과값을 왜 받아요? 그냥 네? 그 막 저기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저희 너무 네. 바닥에 굳이 결과값만 아 이게 이제 게임을 하면 네. 뭐 테트리스 할 때 블록을 바꾸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기계에서 계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왼쪽으로 간다라고 돌리면은 네. 이 기계가 뭐 화면에 보이는 테트리스 블록 왼쪽으로 보내 이렇게 연산해서 계산된 출력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인터넷 뭐 5G 아니면 뭐 통해가지고 와이파이 네. 통해가지고 서버에서 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한 값을 빠른 인터넷으로 이제 기기에 쏴주고 이러는 거죠. 그 제가 그래서 그 아까 이제 MMORPG 저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여쭤던 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크게 다를 똑같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무슨 의미인지를 뭐 좀 빨라지는 건가요? 네,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건가요? 장점은 일단 사용자 요새 휴대폰 기기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 게임도 되게 고사양화되고 있고 이제 좋은 게임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선 비싼 휴대폰을 사서 아니면 비싼 컴퓨터 콘솔을 사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본격화되면 그런 비싼 기계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제 빠른 인터넷 속도만 가지고 있고 네. 뭐 적당한 출력값을 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만 가진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기기적인 제약 을 없애주는 측면에서 이제 게임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콘솔 가격 하지만 비싸니까. 디스플레이를 저기 할 수 있는 패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럼 뭐 TV가 됐던? 네 TV가 됐던 뭐 휴대폰이 됐던 저가 휴대폰이 됐던 네. 그런 게 가능해지죠. 저가 휴대폰 2G밖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은 어쨌든 네. 그 인터넷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일단 인프라가 최우선적으로 깔려야 네.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미국은 전역이 전부 다 저기 그 초고속 인터넷 망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저기 그 끊김이 많은 네. 2G 아, 네. 뭐 3G라 해도 거의 2G 수준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되게 되면 이거 클라우드 게임은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불리한데 이제 미국 이제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5G 이제 네. 도입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거니까. 있잖아요.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네. 거죠. 그 콘솔이랑은 좀 상충되는 건가요? 아니면 콘솔 유저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네. 그동안 이제 뭐 그런 기기의 장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용자가 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봐야 하는 건가요? 좋은데 기존 게임 사용자들 또한 이제 게임을 아, 두 번째 장점으로 클라우드 네네네. 게임을 하면 게임을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네, 이제 네.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콘솔이나 PC 게임 하는 사람도 한 게임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게임을 이제 뭐 구독료를 내고 구독료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을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럼 그 서비스 해주는 저기 그 회사에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네. 그 과금을 하면 과금 받으면 이제 뭐 저기 그저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월구독 그, 형태로. 네. 이거 정액제예요? 아니면 이게 저기 그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아, 이제 대부분 지금은 정액제고요. 지금은 뭐 이제 엔비디아나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대형 IT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사업을 네네. 확대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구독료, 정액제로 사용량 관계없이 보통 평균 한 3만 원 정도 한 달에 내면은 클라우드 게임을 사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우리하고 다른 게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저기 왜 유튜브 보면은 광고 없는 저기 그 저 프리미엄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사실 그거 선뜻 저기 그 결제를 못 하거든. 그렇습니까? 안 보면 그만인데. 프리미엄 서비스. 네. 네네. 근데 돈 10원도 벌지 않는 우리 아들놈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아. 그렇죠. 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좀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콘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게임이라든지 막 설명을 하셔도 네. 아, 우리처럼 조금 지나간 세대에서는 아. 그걸 잘 이해 안 가는데.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클라우드 게임은 지금 로즈마리님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게임은 핸드폰에 깔아야 할 수 있는 거고 클라우드는 네, 안 깔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저희가 구독료를 낸다면 그 구독료를 네. 가져가는 쪽은 뭐 앞서 이야기하셨던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네. 이런 쪽이 되는 건가요? 네, 그쪽에서 가져가고 네. 이제 그분들은 아니고 그 기업들은 네.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네네.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이렇게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네. 이제 구독자한테 돈을 받으면 네.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게임 개발 업체들인 거죠. 네. 이제 그 기업들에게 일종의 뭐 수수료를 주는 거죠. 너희 컨텐츠를 우리 플랫폼 서비스에 탑재시켜줘. 맞춰서 개발해줘. 그러면은 이 정확한 비율은 저도 잘 모르겠어. 아직 공개되지가 네. 않았는데 뭐 우리가 발생하는 구독 서비스의 얼마를 너희에게 컨텐츠 비용으로 지불을 할게. 네. 이런 구조로 많이 이게 있구나. 지금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직은 이제 여러 사업자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제공하는 콘텐츠들도 다 좀 다를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조금 추려질 것 같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부분들 봐야 할지. 향후에 이제 뭐 콘솔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돈 되면 또 심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게임 사용자 입장에서 보고 콘텐츠 개발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핵심 경쟁력은 콘텐츠입니다. 게임이 재밌어야 그렇죠. 이용자가 많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고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져야 이제 결제액도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핵심 경쟁력은 콘텐츠인데 이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클라우드 서비스 게임 구독료가 같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클라우드 게임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업자들 간에 이제 서비스 가격 경쟁은 끝이 나고 추후에는 서비스 속도, 품질 혹은 콘텐츠 종류나 품질에 따라서 이제 그 고객 수가 달라질 것으로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콘텐츠 이제 속도, 뭐 품질 이런 거겠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추려서 살아남아야 하고 저희는 이제 뭐 게임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그림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입하지 않았던 사용자들도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미 또 신규로 진입한 사용자들도 이제 결제하는 금액들이 좀 늘어났고 뭐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안에서 저희 봐야 하는 기업들이 뭔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개인적이 아니라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은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액티비전? 기업하고 블리자드.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기업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는 그 스타.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 등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원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 게임을 과거에 전문으로 개발하던 액티비전이라는 회사랑 PC 게임 개발을 주력으로 개발하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네. 2007년에 합병되면서 탄생하게 된 기업이고요. 2015년 11월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쉬로 유명한 킹 디지털사를 인수하면서 PC, 콘솔, 모바일 모든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초대형 게임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바로 투자 포인트를 네.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탄탄한 라인업,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존 히트작 IP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 같은 경우는 회사가 신규 게임 출시를 거의 안 하다가 네. 11월 말에만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신규 게임 출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원래 이제 매월 11월에 블리즈콘이라는 이제 신작 게임 출시 이벤트를 개최를 하는데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해당 이벤트가. 그래서 2021년에 아직 어떤 게임이 발표가 될지 개발이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작년 블리즈콘 정보를 토대로 바탕으로 네. 보면 오버워치 2, 디아블로 4 등 초대형 히트작 게임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히트작 IP를 기반으로 11월 말 출시한 게임의 성장이 2021년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추가적으로 2021년 하반기에 신규 게임이 출시가 되면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작 게임 일단은 올해 연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대작들이 기다리고 네.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는 안에서 이제 효과를 확실히 거둘 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고 주가는 사실 연초 대비해서 좀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뭐 시장 오른 거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많이 네. 오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네.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피파, NBA, 배틀필드, 심즈 뭐 이런 이제 초대형 히트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는 네. 초대형 게임 개발 업체 중 한 곳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 개화로부터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네, 먼저 차트 한번 봐주시면 네. 네, 플랫폼별 매출 비중 차트가 왼쪽인데요. EA 같은 경우는 콘솔 부분의 매출이 50% 이상, 높을 때는 70% 이상 올라가는 이제 콘솔 게임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오른쪽 매출 구성을 보면 게임 판매와 라이브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이 있는데 게임 판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가게에서 판매하는 게임,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게임이고요. 라이브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은 게임 판매를 제외한 뭐 구독 서비스, e스포츠 관련 매출, 광고 매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출입니다. 보시면 이미 라이브 서비스 매출 비중이 기존 게임 판매 비중보다 상당히 높고요. 이게 왜 이런가라고 보면 원래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경우는 EA 액세스라고 하는 이제 자체 게임 구독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리진 액세스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대형사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이게 어려워서 이번에 엑스박스 X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통해서 이제 그 게임 패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진출을 했습니다. EA 액세스 구독 서비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개화가 되면 일렉트로닉 아츠는 가장 큰 콘솔 중 하나인 엑스박스 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하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많은 네. 이제 기존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만약에 시장이 성장하면 제일 먼저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렉트로닉 아츠도 주가는 오르기는 올랐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네, 좀 올랐습니다. 올라오는데 네. 네. 좀 빠졌다가 그죠 주가 네.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일렉트로닉 같이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 대비 70% 정도 네. 오르긴 했습니다. 코비드19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다라는 의견이 많으면서 8월까지 엄청 올랐어요. 네, 엄청 올랐습니다. 이제 8월에 9월부터 백신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두 기업 모두 다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코비드19 이후에도 이제 그 정도 올해 성장한 만큼의 성장은 최소 내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성장한 만큼의 성장?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뭐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 저도 이제 저기 그 아주 저기 그 초보적인 게임을 해보지만 한번 맞들이면 어, 계속 하게 돼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모바일 환경에 그 접목이 되면은 그럼 뭐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네. 진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네. 기계에 구애받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선 못하셨던 분들도 뭐 누구 눈치 보느라 못하셨던 분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요. 조금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둘 다 나스닥 상장이죠. 네. 일렉트로닉 아츠는 티커로 EA.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ATVI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내년도 이제 미국 시장 보면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플랫폼 관련된 것들 좀 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게임 업체들로 종목으로는 또 네. 귀결 지어서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자주 뵐게요. 지성진 네.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